다 쓰시다가 돌아가실 때 통장에 500만 원만 남겨놓고 돌아가세요. 500만 원만 통장에 다 쓰다가 아 신부님 500만 원으로 무슨 장례를 합니까? 부주금 들어오잖아 부주금. 이 부주금 갖고도 싸우는 사람 많아요. 네가 더 갔느냐 내가 더 갔느냐 그리고 싸우고 앉아있다고. 세상에 부모 돌아가셨는데 부주금 갖고 그래갖고 형제끼리 싸워갖고 죽고 그러는 경우도 많아요. 얼마나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불행한 거예요. 다 쓰다가 통장에 얼마만 남기고 죽어? 500만 원만 남기고 죽을 때 어떻게 죽어? 꼴까닥 죽어버리란 말이야. 다 쓰다가 통장에 500만 원만 남으면 꼴까닥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안 쓰고 뒷방에 들어앉으면 10년, 20년 벽에 똥 치라고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형제들한테 이미 공표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든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든지 부주금 들어오면 형제들이 한 푼도 손 못 댄다. 그거 내가 다 가지고 고아원이나 양론의 집한테 져준다. 어머니 이름이나 아버지 이름으로. 얼마나 멋있어. 그렇게 멋있게 살다가 가야 되지 않아요? 이건 죽으나 사나 내 자식밖에 모르고 사니 이게 얼마나 나라가 빡빡하고 답답해요. 우리나라 그냥 다른 빌 게이츠 240억 달러를 사회에 기증해놨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자식한테 재산 돈 많은 사람들이 재산 자식한테 더 준다고 편법 쓰고 불법 쓰고 아 정말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 할머니들은 다 쓰다가 통장에 500만 원만 남기고 죽든지 만약에 죽으려고 그랬는데도 아직도 돈이 남았다 그러면은 본당 신부한테 갖다 줘. 응? 여러분들 한신부한테 갖다 주란 말이야. 박수 치는 거 보니까 갖다 줄 의사가 있나 본데? 응? 제발 자식한테 주는 게 절대 훌륭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대학이 경쟁력이 있느냐? 55개 국가 중에 경쟁력이 3등이에요. 우리나라 대학이. 그러니까 다 미쳐있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다 미쳐있는 거야. 그냥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저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몇 년 남아있어요? 우리나라가 자식에 대한 관심은 세계에서 1등인데 노인에 대한 관심은 선진국 중에서는 꼴등인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3000년 전에 평균 연령이 얼마였느냐면 3000년 전에 평균 연령이 20세였어요. 20살. 3000년 전에. 근데 1900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평균 연령이 몇 세였냐면 47세였어요. 그러니까 3000년 동안 27년 늘어난 거예요. 근데 1900년에서 지금 2008년 불과 100년 만에 평균 연령이 80세야. 그러니까 100년 만에 몇 세가 늘어났느냐 하면은 33년이 늘어나는 거, 33년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할머니들 저기 뭐 보통 보면은 제가 장례 미사에 보면은 대개 92살, 93살 이래요. 우리 여기 주방장 어머니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96세 돌아왔어. 96세. 그러니까 요즘 70쯤 이렇게 돌아가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빨리 죽었네 그래요. 70쯤 죽으면 그렇죠? 70쯤 죽으면 빨리 죽었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보면은 이 정말로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다 살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100살까지. 예. 까메서 한번 소구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 지금 70 넘었다. 손 들어봐요. 70 넘었다. 70은 나이도 아니네 보니까. 80 넘었다 하면 손 들어. 80. 우리 할머니 80 넘었어요? 몇 살이세요? 81. 81? 이 할머니 여기까지 온 근력 보니까 105살까지 살게 생겼네. 예. 아니 81인데 이렇게 정정한데 근데 여러분들 천지가 그래요. 천지가. 우리가 2006년에 100살 넘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1960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000명 됐어요. 2007년에 몇 명? 4,000명이에요. 4,000명. 더블로 늘어나요. 더블로. 일본은 100살 넘은 사람이 3만 명이 넘어. 3만 명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연령이 어떻게 돼 있었느냐 하면 애들이 많았고 어른이 조금이었어요. 그래갖고 뭐 애들은 굉장히 많은데 나를 가면 갈수록 적어갖고 동네에서 60살 넘은 사람은 한 명 내지 두 명이야.
동네에서. 그러니까 60 환갑 넘었다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다도 환갑 넘은 할머니가 지나가면 절로 고개를 숙였단 말이에요. 어디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환갑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 지나가는데 담배를 펴요. 피다가도 얼른 끄지. 근데 지금은 이게 우리나라가 65세 이상이 500만 명이에요. 500만 명. 65세 이상이. 그러니까 도표를 그리면은 1에 60세가 훨씬 많아. 65세가. 미국은 3,300만 명. 65세 넘은 분들이. 또 이 일본은 2,000만 명. 그러니까 존경을 하려고 해도 누굴 존경해? 이 수없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옛날에 하나 두려워야지 존경을 해야지. 지금은 천지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 누굴 존경해? 누굴 존경해? 그냥 길에 채이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존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우리 늙은이들 왜 존경하지 않나 이렇게 섭섭해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 두려워야지 존경해지. 신부도 본당 신부가 하나니까 3,000명 교우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본당 신부가 100명이다. 우리 본당에 신부가 100명이다. 존경할 거 안 할 것 같아. 채이는 게 본 신부인데. 근데 신부님 만나기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우니까 존경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존경받았던 이유가 동네에서 거의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다 죽었어. 근데 요즘 안 죽고 다 같이 가는 거야. 다 같이. 65세 이상이 500만 명이에요. 500만 명. 참고로 북한은 65세 이상이 몇 명이냐? 아니 북한은 평균 연령이 몇 세냐? 지금 30세예요. 북한은. 우리나라는 80세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보다 50년 더 사는 거 평균 연령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남한에서 사는 거 감사해 안 감사해요?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불황이다 어쨌다 저쨌다 해도 6.25 끝날 때나 여러분들 해방될 때보다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요? 못 살아요? 그때 비하면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은 하느님이 축복을 엄청나게 줬는데도 그 축복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프랑스는 120년 동안 고령화가 천천히 진행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20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들어섰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왜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먹을거리가 참 건강해요. 세계 5대 건강식품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김치, 일본의 낫또, 인도의 렌틸, 스페인의 올리브, 그리스의 요거트. 이게 세계 5대 건강식품이에요.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 식품이 뭐가 있어? 김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인도의 렌틸이나 일본의 낫또가 뭘로 만드냐면 콩으로 만드는 제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콩으로 만드는 제품이 뭐가 있어? 된장, 간장, 고추장,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청국장 있잖아, 청국장. 이 좋은 걸 먹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120년 동안 가는 초고령 사회를 우리는 몇 년 만에 가는 거예요? 20년 만에 지금 가고 있어요. 제가 병자성사를 가보면은요, 보통 95살 먹은 어머니를 며느리가 이렇게 모시면 며느리가 몇 살이냐면 70살이야, 70살. 그러면 내가 병자성사를 가면 이렇게 누워있는 할머니, 그야말로 누워서 이렇게 죽 5년, 10년 받아먹는 할머니, 이렇게 며느리가 손을 잡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 왜 이렇게 안 죽어? 엄마가 빨리 죽어야지. 엄마도 덜 고생하고 나도 덜 고생하지. 그 보는 앞에서 죽으랜다니까요. 손잡고. 그리고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가 빨리 죽어야지 우리 신부님도 그만 고생시키고. 병자성사 맨날 오니까 신부님 고생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다 고생이라는 거지. 본인도 고생, 며느리도 고생, 병자성사 오는 신부님도 고생. 그러니까 늘 고생한다니까 엄마 빨리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자님께서 2500년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는 부모의 나이를 꼭 기억해두라 그랬어요. 부모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래갖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부모님 나이를 기억하다가요. 요즘은 60 넘어서 기억하기 시작했는데 요즘 포기했어요. 헷갈려. 몇 살인지 78인지 79인지 왔다 갔다 해요. 아마 내가 이렇게 많은 분들
지금 어머니 나이 몇 살이냐면 헷갈리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83인지 4인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쉬다 쉬다 지쳐서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능평성당에 그 봉송체를 갔는데 이 할머니를 92살서부터 봉송체를 다녔는데 이 할머니 기억력 기가 막혀요. 전달 봉송체 온 날 정확하게 기억해요. 날짜 요일까지. 근데 이 할머니가 내가 할머니 몇 살이에요? 그러면은 89이래. 92인데도 89이래. 93 때 가갖고 할머니 몇 살이에요? 89이래. 95까지 제가 봉송체를 갔거든요. 그때도 물어보면 89이래. 왜 89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기억력 좋은 할머니가. 미안한 거예요. 너무 오래 살으니까 누구한테 미안해? 자식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이 지금 이게 우리 현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이게 안 죽는 거, 안 죽는 거. 그럼 왜 안 죽느냐? 이게 의학이 발달해갖고요. 죽을 만하면 살려갖고 오고, 죽을 만하면 살려갖고 오고.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해요, 지금. 1920년에 페니실린이 개발이 됩니다.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페니실린이 보편화돼요. 페니실린 나오기 전에는 조금만 상처만 나도 죽었어요. 아물지 않으면. 안에 골마도 다 죽었어요. 근데 페니실린 나오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상처나도 안에 골마도 페니실린 한 방만 넣으면 다 낫는 거예요. 전염병이고 뭐고. 그러니까 이제 안 죽기 시작한 거예요. 또 MIT 공대 아이들이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을 뭘로 아느냐면 칫솔로 봐요. 칫솔.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그러니까 칫솔 나오기 전에 옛날에 여기 할머니들, 동네 할머니들, 50대 할머니들 이빨이 몇 개나 남아있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라고 뻥 뚫렸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냥 옛날에 합죽이 굉장히 많았죠. 이빨이 없으니까. 그리고 왜 옛날에는 이빨이, 칫솔도 없었지만 왜 이빨이 이렇게 성하지 않았어요? 애를 일곱, 여덟, 열 놓으니 그거 애 놓으면서 힘쓰느냐고 잇몸 다 물러나고 이빨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도 안 놓지. 칫솔로 하지. 그러니까 이빨이 하나 둘이면 50쯤 되면 이빨이 다 빠져요. 이빨이 하나 둘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 둘이면 죽밖에 못 먹어요. 50살 넘어서 죽 먹기 시작하면 아무리 죽 먹고 오래 살아도 10년 이상 못 버팁니다. 그 옛날에 환갑을 못 넘겼던 거예요. 근데 요즘 칫솔이 있어갖고 이빨이 온전한 할머니들 천지예요. 또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갖고 어떻게? 치과에 가갖고 틀니 다 해놓지. 또 이 해놓지. 요즘 또 임플란트까지 하지. 그러니까 이빨이 그냥 80이 돼도 다 튼튼한 거야. 이빨이 튼튼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를 꼭꼭 씹어 먹는 거예요. 죽 먹던 시대하고 고기 먹는 시대하고는 이건 틀리는 거예요. 매일 단백질을 공급해 주니까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네, 굉장히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또 어떻게? 옛날에는 운동이 어딨어. 옛날에는 밭에 나가서 일하고 그냥 늘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맨날 나가서 고생하고 이빨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빨리 죽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건강식품 먹지, 운동하지, 헬스하지, 수영하지. 이게요. 이래서 얼마나 오래 사는지 몰라. 저 뒤에 계신 분들 지금 40대, 50대 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40대, 50대 되신 분들. 여러분들은 120살까지 살아. 120.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은 120살까지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몇 년 남은 거야? 70년 남은 분들 많아요, 지금. 지금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야?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지금. 자식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70년이면 작은 시간이에요? 70년이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이 70년 동안 뭐하고 살 거냐? 이거 진짜 고민해야 돼요.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노년에 대한 준비 안 하신 분들이 이 노년에 대한 준비를 하신 분들은 과연 몇이나 되고 노년을 준비 안 하신 분들은 얼마나 될까? 내가 보기엔 노년 제대로 준비한 사람들 10%도 안 돼요. 우리는 노년을 어떻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자식 하나 잘 키우면은 노년 준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자식 교육에 맹목적이죠. 맹목적입니다. 이 세계에서 자식한테 이렇게 맹목적인 나라 없어요. 세계에서. 그러면은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왜 자식 교육을 맹목적으로 시켰느냐? 1900년도에 조선이 무너져버려요. 그렇죠? 1900년도에 조선이 무너져버려요. 그럼 조선 무너지기 전에 500년 동안 양반 상놈이 있었어. 그러니까 양반하고 상놈이 있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뭐 다 지금 족보 있다고 그러죠? 나도 사실은 우리 집 족보 있다고 그러지만은 이게 얼마나 믿어야 될지 몰라. 왜냐하면은 조선시대 양반이 10%밖에 안 됐어요. 100명 중에 10명만 양반이었어요. 충청도가 10%, 경상도는 4%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90%는 다 뭐야? 상민이야, 상민. 노예든 노비든 뭐 백정이든 전부 다 서름 받고 살았어요. 옛날에 노비가 얼마나 서름을 받고 살았느냐 하면은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도 양반 집을 지나가면은 양반 이 담이 시작되는 곳에서 말에서 내려야 돼요. 말 타고 양반 못 지나가요. 그러면은 말 타고 말을 끌고 가다가 양반 담이 끝나는 데서 다시 타고 갔어요. 만약에 그냥 말 타고 지나가다가 걸리면은 멍석마리로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백 년 동안 서러웠던 게 1900년대 순식간에 무너져버렸어. 양반, 상놈, 계급이 무너져버렸단 말이야. 이제 뭐만 하면 출세할 수 있어? 공부만 하면 출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공부만. 그러니까 그냥 공부만 하면 판검사 되면 모든 게 이제 내 원한,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쌓였던 원한 한을 다 풀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나는 못 먹어도 논 팔고 소 팔고 정말 나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못하는 한 있어도 누구는 교육시켜? 자식은 교육시키겠다 이거 자식은. 그러니까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팔아서 이 마련해갖고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자식 공부를 시킨 게 바로 여러분들 세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자식 하나 출세시켜갖고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서름을 다 날려버리겠다.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교육률이 세계에서 최고로 높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지금은 무조건 그 전통을 이어받아갖고 자식한테 미쳐서 교육을 시키는 거고 지금 젊은 사람 30대, 40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세대는 그 서름을 날려버리고 싶어서 자식을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여갖고 자식을 출세를 시켰어. 출세를 시키면 호강할 줄 알았는데 자식이 출세하면은 호강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이제까지 사목 경험에 의하면은 출세한 자식일수록 부모를 더 안 모십니다. 출세한 자식일수록. 부모가 서울대학 뭐 연고대 정말 대학 졸업시켜갖고 내가 출세를 했어요. 그래갖고 집에 비대가 있어. 비대. 화장실에 가면 물 나오는 거 있죠? 비대도 있고 이태리 대리석도 있고 집은 삐까뻔쩍하게 기가 막히게 했는데 늙은 우리 무식한 엄마는 무식한 아버지는 그 집에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그 집에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어울리고 빨리 죽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이게 안 어울리면서 죽지도 않고 그냥 그 집에서 귀신같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내가 평택에 있을 때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집이에요. 아 근데 이 집에 할머니 한 분이 사는데 파출부가 와서 밥을 해주는 거예요. 파출부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할머니 뒷바라지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갈 때는 바깥에서 문을 잠고 가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느냐. 또 봉성체도 성당 다녀오고 봉성체도 하고 알고 봤더니 아들이 서울에서 100억대 재산 가야 집은 정말 의리의리한 집이야. 근데 그 무식한 할머니가 그 집에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그래도 그 자식이 양심은 있어갖고 엄마는 내다버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평택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쳐갖고 파출부 하나 있어 거기다 갖다 놓고 그냥 내다버릴 수는 없고 어떻게 그냥 그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어느 노인대학에 오신 분들한테 이 강의를 했더니 할머니 한 분이 그런 얘기를 안 버린 게 다행이다 그런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는 거야. 안 버림을 당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정말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여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내 자식이 특히 아들 자식 내가 이 아들에 대한
아주 그 혐오감이 있는데 아들 자식 출세시키면은 내가 호황할 것 같죠? 가만히 생각해봐요. 아들을 기가 막히게 잘 키워서 서울대학 나왔어. 의사가 됐어. 판검사가 됐어. 그러면은 어떤 할머니가 그래요. 아들 자식 잘 키우면 잘 키울수록 여우 같은 년이 나타나서 낙하채간되는 거예요. 예, 아들 자식을 잘 키우면 잘 키울수록 여우 같은 년이 나타나서 낙하채간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 아니 의사하고 판검사면은 이쁘고 귀하게 자란 집 딸이 낙하채갈 거 아니야. 다 그렇게 결혼하지 않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 그냥 자식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둘 놓으면 금메달, 아들 하나 딸 하나 놓으면 은메달, 아들만 둘 놓으면 목메달이에요. 그래서 아들만 둘 놓으면 목메달이에요. 형이 얼마 전에 굉장히 재미난 통계가 나왔어요. 아들은 늙은 부모를 54% 구박한대요. 아들은 늙은 부모를, 며느리가 14% 구박한대요. 딸이 11% 구박한대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으면 늙어서 구박을 얼마나 받아? 55% 구박받는 거야. 그렇죠? 근데 아들만 둘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몇 퍼센트 구박받아? 108% 구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있다고 좋아하는 시대는 끝났다. 아들 있다고 좋아하는 시대는. 그리고 잘 키운 아들일수록 누가 나타나서 낙하채간다? 물론 아들이라고 다 불효자는 아니에요. 물론 제가 이렇게 목욕탕 이렇게 가보면은요 정말 기가 막힌 아들을 많이 봐요. 80, 90 된 아버지를 60 된 아들이 모시고 와갖고 다 때 밀어드리고 그 다음에 온탕에 들어갈 때도 손 한번 대보고 아버지 여기 괜찮다고 그러고 끝나면 또 온몸에 로션 다 발라주고 이 옷 입혀가는 그런 자식들 참 많이 봐요. 기가 막힌 효자들도 있어요. 또 음식점에 가보면은 큰 늙은 그냥 꼬부랑 할머니 모시고 와갖고 고기 구워서 입에 넣어드리는 자식들도 참 많이 봐요. 그렇게 효도하는 자식들도 있는데 그 몇 퍼센트냐? 10% 이상 넘지 않을 거려. 우리 집도 이 둘째 아들이 기가 막힌 효자예요. 내가 봐도 참 효자예요. 좋은데 구경 시켜드린다고 다 그 시와오 그 저기 뭐야 갈대수 그리고 회도 사드리고 시간 되면 여행도 모시고 하고 기가 막혀요. 근데 그런 아들이 몇이나 되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뭐 비산동에서 보좌신부 할 때 고해성사 들어보면 맨 자식 욕하는 할머니들 천지였어요. 맨. 우리나라가 자식에게 이 사교육비로 쏟아붓는 돈이 세계 1등입니다. OECD 국가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에 1등에 1등. 올해도 자식한테만 사교육비가 얼마 들어가? 20조 원을 쏟아넣었어요. 공교육비 말고 학교 가는 학비, 책값 이런 거 말고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는 것만 20조 원을 쏟아놓은 거예요. 에이, 정신 나간 거죠. 이렇게 있는 돈 없는 돈 쏟아서 자식한테 쏟아붓는데 늙은 부모 안 찾아가기로 세계에서 1등이 어디예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거 부모한테 되돌려줘요? 안 되돌려줘요? 되돌려주지 않아요. 이게 받아만 한 자식은요 줄 줄 모릅니다. 받아만.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교육을 정말 잘못하는 게 뭐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장가 갈 때까지 어떻게 해? 다 해줘, 다 해줘. 자기 허리 휘는 거 모르고. 미국은요 10살이 돼 애가 10살이 되면은 동네에서 얘네들은 16살이면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어요. 16살이면 그럼 10살 생일 때 얘네들이 뭘 하느냐면은 동네에 돌아다니는 차, 자기 마음에 드는 차 있죠? 그걸 찍어요. 저 집의 아저씨, 저 차는 내가 나중에 6년 후에 살 거다. 그 6년 후에 사면 우리나라는 당장에 6년 후에 누구한테 매달려? 엄마한테 사달라고 매달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절대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 차를 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거예요.
이 미국의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36% 하는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5%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 6년 동안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그 차를 찍으면 그 차 주인은 알고 있어요. 저 아이가 내 차를 살라고 찍어놓은 거다. 그럼 6년이 지나면 차가 꼬물 될 것 같아? 안 꼬물 될 것 같아? 꼬물 되죠? 그래도 절대 안 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찍어놓은 아이가 있으니까. 그래갖고 6년이 지나면은 걔가 6년 동안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되겠어. 그래갖고 16살 때 운전면허증이 따면은 그 집에 온대요. 내가 아저씨 차 살라고 6년 동안 돈을 모았다. 근데 6년 동안 모아갖고 모자라잖아요. 근데 이미 차는 고물이 다 돼 있고. 그러면 그 아저씨가 너 잔디 앞으로 6개월 동안 깎거라. 그러면 내가 이 차를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차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미국의 아이들도 차 하나를 구입해도 어떻게? 아무리 부잣집 아이들 때더라도 다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하는 거예요. 그 16살만 되면 독립한다고 생각을 해요. 차 자기가 구입하죠. 집도 자기가 구입합니다. 결혼해서 살 집도 자기가 돈 벌어서 다 해요. 그리고 여자를 데리고 오지 우리나라처럼 일단 여자 데리고 오면 부모님이 집 얻어주는 이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60대 대신 부모님이 자식 뒷바라지 책임져주는 비율이 83%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60이 돼도 누구 뒷바라지 해주느냐고 허리가 휘어? 자식들 뒷바라지 안 하고 허리가 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캐나다 원어민 선생님 수원에 있는 중학교 영어 원어민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우리 집에 와서 농사를 배웠어요. 그런데 이름이 디아나라고 그러는 여 선생님인데 내가 그 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너무 이상하대요. 뭐가 이상하냐고 그러니까 애들이 학원 다니는 것도 이상하지만은 고등학교, 대학교, 결혼할 때까지 부모가 돈 다 대주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네 캐나다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아요. 자기네 나라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부모님 이제까지 키운 거 고생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 자기네들 알아서 독립한대요. 부모님 그동안 하드워크 열심히 일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늙은 부모님한테 붙어갖고 부모님 괴롭히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생각해야 안 해요. 마지막까지 다 뺏어 먹는 거지. 그리고 이제 늙으면은 귀찮다고 내다버리고. 제가 평택에 있을 때 정말로 그 신문에도 보도가 꽤 됐던 거예요. 그 안양에서 사글세 집을 하나 얻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미리 짐부터 붙인다고 그랬는데 짐이 하나 왔어. 큰 짐이 왔는데 짐을 뜯어보 아니 짐이 왔는데 뭐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그 짐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갖고 열어보니까 할머니를 그 안에다 넣고 붙인 거예요. 할머니를. 그래갖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자식이 누구냐? 이름을 밝히질 않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공무원이거든. 그러니까 밝히지 않는 거. 자, 그 자식 생각한다고. 그거는 여러분들 자식 교육이 아니에요. 그런 자식 살아서 뭐 할 건데? 그런 자식 키워서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자식한테 너무 맹목적인 사랑을 하면서 그게 교육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도 배우고 즐거운 것도 배우고 보람도 느껴야 되는데 너는 뭐만 잘하면 돼? 공부만 잘하면 돼. 공부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자기만 알고 자란 놈이죠.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자란 놈이 이타적으로 살 것 같아요? 절대 못 삽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부침개를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집에도 갖다 줘라, 저 집에도 갖다 줘라. 그러면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 갖다 주는 재미, 그러면서 나누는 것도 배우잖아요. 요즘 애들이 그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아파트 문 닫으면 끝인데. 그렇게 자라는 애들이 남을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네 배만 채우면 되는 걸로 자란지. 저는 요즘 텔레비전에서 우리나라 지금 정책 결정할 때 너무 답답한 결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할까? 국민들 생각을 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그런데 그 결정하는 애들이 다 누구야?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고 중학교, 중고등학교 공부 1, 2등 하고 서울대학 가고 행정고시, 외무고시 이런 거 다 합격한 애들이 결정한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자란 애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버드대나 몇몇 대학에 들어가는 그 활동 그것도 써준 적이 있는데 그 들어가는 애들, 걔네들은 뭘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봉사활동. 사회봉사활동을 얼마나 잘했느냐. 그러니까 1년, 2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봉사활동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봉사활동도 다 어떻게? 다 거짓말로 꾸며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써달라고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봉사활동 오겠다고 그러고도 약속 어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정말로 그렇게 해갖고 자식을 키우면은 뭐 할 건데요? 83%가 60세에 책임을 지는데 70세에 돼갖고는 몇 퍼센트가 책임지느냐 하면은 64%가 자식을 책임져요. 70이 됐는데도. 그런데 일본은 9%. 70이 돼갖고 자식 책임지는 부모는 9%예요. 홍콩이 11%. 그러니까 우리나라 50%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누구한테 뒷바라지하다 죽어요? 자식 뒷바라지하다 죽은. 이걸 문서 없는 노비라고 그래요. 문서 없는 노비야. 완전히 죽을 때까지 노예야, 노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인생을 사셔야 돼. 자, 효도가 사라진 시대예요. 이제는 부모가 애절해야지 효도를 하지. 부모가 아, 내가 부모가 없으면 내가 정말로 이게 안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내가 50, 60이 됐는데도 부모가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요? 50, 60이 돼도 부모가 살아있어요.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누구까지 책임져? 80, 90 된. 어제 여기 어제 성당에서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자기 부모 살아있는 분 손들어 보니까 많더라고요. 몇 살이냐니까 100살이래. 100살. 그래갖고 자식들이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자식들이 먼저 죽었대요. 너무 오래 살으니까 자식 앞세우는 할머니들도 굉장히 많아요. 100살. 100살이래요. 요즘 90 넘는 거는 아주 쉬운 일이에요. 웬만해야지 효도할 거 아니야. 먼저 죽는데. 모시다가 먼저 죽는데.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부모님을 그저 10년만 정성스럽게 모시면 부모님이 알아서 돌아가 주셨어요. 알아서 돌아가 주셨어요.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은 20년을 모셔도 30년을 모셔도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100살을 산다면 거의 50년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 모시다 지치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 모시다 지치는 거예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뿐만 아니라 오래 사시는 늙은 부모님한테도 효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나이가 70이 다 됐는데도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100살 된 부모님 모시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식한테 의지하지 않고 살다가 돌아가실 때는 꼴까닥 죽어버리는 거야. 돌아가실 때는. 그러니까 지금 자식하고 같이 붙어서 산다 이런 생각 꿈도 꾸지 마시고 그냥 나 혼자 살다가 어떻게 죽을 때 꼴까닥 죽으면 되는 거야. 죽을 때 신부님 그래도 자식이 내 임종은 봐야 되지 않느냐. 임종은 임종은요 부모님 조선시대에 또 그 전에 한 평균 연령 37세, 40세 때 자기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 못 보면 한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임종 볼 필요 없어요. 볼 만큼 봤어. 아주 지겹게 봤어. 뭐 임종까지 봐요. 그냥 주무시다가 꼴까닥 돌아가시는 게 제일 좋으신 거예요. 이 꼴까닥 돌아가시는 방법은 내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어떻게 꼴까닥 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꼴까닥 죽는 방법이 있어요. 네. 우리 옛날에 뭐라 그래? 요즘 뭐라 그래? 9988이라고 그러죠? 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라. 네. 이 방법이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환갑, 진갑 다 찾아 먹네? 그러면 진짜 오래 살았다는 얘기죠? 환갑은 몇 살 때 환갑 잔치를 해요? 60에 하죠? 그 다음에 진갑은? 60 하나. 진짜 오래 살았다고 그래서 진갑이야. 60 하나만 살아도 진짜 오래 살아. 근데 요즘은 고희 70. 그렇죠? 그 다음에 희수 77. 미수 88. 백수 99. 이거 잔치하는 사람들 천지예요. 천지. 자식 하나 대학 졸업시키는데 드는 돈이 약 3억 정도 들어가요. 3억. 내 자식 둘을 졸업시켰다. 그럼 얼마가 들어가?
6억이 들어가, 6억. 셋을 졸업시켰다? 9억이 들어가, 9억. 그럼 늙어서 내가 정말로 풍요롭게 쓰는데 돈이 얼마 정도면 필요하냐면 5억에서 10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 대학만 안 보내면 어떻게? 내가 풍요롭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저 뒤에 계신 젊은 분들 대학 보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고등학교 졸업해갖고 대학교 들어가는 게 83%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이 대학 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일본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얼마 들어가? 50% 들어가요. 그 다음 유럽, 유럽이 대학 졸업하고 30%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아무나, 진짜 공부하기 싫은 놈이나 꼴통이나 문제 일으키는 놈 아니면 다 대학 가는 거야. 다 대학 가요. 일본은 할 만한 놈만 가는 거예요. 일본은. 유럽은 진짜 똑똑한 놈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대학 졸업하면 문패에다 대학 졸업했다는 표시를 써놔요. 그만큼 대학 졸업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나 대학 졸업 다 해요. 아무나. 그 좋은 대학 간 몰라. 머리는 완전히 그냥 정말로 돌머리인데 그냥 무슨 지방 제3대학, 4대학 나왔고 취직을 해요. 올해 여러분들 100명 졸업한 중에 취직 몇 명에서? 3.8명에서 3.8명. 96명이 취직을 안 하고 놀고 있어요. 대학원 졸업했겠다. 기름, 손에 기름 묻히긴 싫겠다. 엄마, 아버지 등 뜯어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83%가 60이 돼도 자식 책임진다고.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지 자기 구실을 할 거 아니야. 차라리 대학 졸업하고 취직도 못할 양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안 보내고 그 돈 모아갖고 애 가게 차려주는 게 훨씬 낫지. 아니면 그 돈 모아갖고 나 노후 대책 드는 게 훨씬 낫지. 우리나라의 대학을 때려 부시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어요. 때려 부셔야 돼요. 유럽보다 대학이 10배가 많아요. 10배가. 유럽보다 대학이. 근데 그 대학이 경쟁력이 있느냐? 55개 국가 중에 경쟁력이 53개, 3등이에요. 우리나라 대학이. 그러니까 다 미쳐있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다 미쳐있는 거야. 그냥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저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몇 년 남아있어요? 70년 남아있어요. 있는 돈 없는 돈 자식한테 쏟아낼 게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식 걱정해서 자식들한테 잔소리 안 들, 자식들이 귀담아 듣습니까? 챙겨나면 귀담아 들어요 안 들어요? 뭐 한다고 그래? 노망 떤다고 그러지. 우리 엄마 아는 것도 없고 무식한데 웬 챙겨를 이렇게 하느냐고 엄마나 잘하라고 그러고 구박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자식 걱정할 때가 아니야. 이제는 누구 걱정해? 내 남은 여생을 어떻게 의미 있고 행복하게 지낼 것이냐, 그거 하나. 나 자식한테 부담 안 주고 내 속 썩이는 거, 에? 나 하나 속 안 썩이고 나 혼자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그 좋은 거예요. 제가 외국 여행 다녀보니까 선진국에서 돈 쓰는 사람들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백화점에서 양장 사 입고 양복 사 입는 분들 다 누구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내가 뭐 프랑스, 파리, 상젤리제 거리, 그 다음에 이탈리아, 나보나 광장 이런 데 다 다녀보잖아요. 밤에 누구만 돌아다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돌아다녀요. 거기서 다 팔짱 끼고 나와서 와인 마시고 맥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들어가세요. 우리나라 명동 밤거리에 누구만 돌아다녀요? 젊은 애들만 돌아다니죠? 할머니는 그 시간에 뭐해? 뒷방에 쥐처럼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갖고 명동에 나가면 할머니들, 할아버지도 구경할 수 없는데 탑골공원에 가보면 할머니들이 거기서 뭐하고? 비둘기하고 놀고 있잖아. 놀아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비둘기하고 놀아주고 있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거 쓰고 돌아가세요. 쓰고. 그리고 제발 다니세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 지금 오늘 1박 2일 이렇게 나와주는 거 이거 며느리한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 며느리랑 산다 한번 손 들어봐. 며느리랑 사는. 며느리랑 사는 분은 가능한 한 집에서 자꾸 나가주는 게 좋은 거예요. 하루라도 집을 비워주는 게 며느리가 좋은. 생각해봐. 30년, 40년 시어머니하고 같이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얼굴 마주보고 산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어. 귀 있을 때마다 뭐 해주는 게 좋아?
나가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나가 돌아다니고, 예? 아침에 해 뜨면 집에 나와갖고 해 지면 집에 이제 들어가는 거,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청승맞게 탁골공원 그런 데 가면 안 되고 이런 데. 그냥 노인대학, 우리 천주교가 진짜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노인대학이, 노인대학. 이거 정말로 천주교 진짜 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왜 안 돌아가는 줄 아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을 안 써서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을 안 써서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 생각을 해봐.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조금밖에 없었잖아요. 쓰면 얼마나 써,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들이 돈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 이렇단 말이야. 이 500만 명이 돈을 안 쓴단 말이야. 돈을 왜 안 써? 돈을 왜 안 쓰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이거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안 쓰는 거야?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안 쓰는 거야. 이거 은행에다 맡기고 이거 쓰면은 우리나라 경제 돌아갈 것 같아? 안 돌아갈 것 같아요? 팍팍 돌아갑니다. 팍팍. 할머니들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 옷도 많이 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고 사먹고 그러면 경제 팍팍 돌아가. 아, 근데 이 500만 명이 돈을 깔고 뒷방에 딱 그냥 눌러앉아서 안 쓰네. 그러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다 쓰시다가 돌아가실 때 통장에 500만 원만 남겨놓고 돌아가세요. 500만 원만 통장에 다 쓰다가, 아 신부님 500만 원으로 무슨 장례를 합니까? 부주금 들어오잖아, 부주금. 네, 네. 이 부주금 갖고도 싸우는 사람 많아요. 네, 네가 더 갔느냐 내가 더 갔느냐 그리고 싸우고 앉아있다고. 세상에 부모 돌아가셨는데 부주금 갖고 그래갖고 형제끼리 싸워갖고 죽고 그러는 경우도 많아요. 얼마나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불행한 거예요. 다 쓰다가 통장에 얼마만 남기고 죽어? 500만 원만 남기고 죽을 때 어떻게 죽어? 꼴가닥 죽어버리란 말이야. 다 쓰다가 통장에 500만 원만 남으면 꼴가닥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안 쓰고 뒷방에 들어앉으면 10년, 20년 벽에 똥치라고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형제들한테 이미 공표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든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든지 부주금 들어오면 형제들이 한 푼도 손 못 댄다. 그거 내가 다 가지고 고아원이나 양론의 집한테 져준다. 어머니 이름이나 아버지 이름으로. 얼마나 멋있어. 그렇게 멋있게 살다가 가야 되지 않아요? 이건 죽으나 사나 내 자식밖에 모르고 사니 이게 얼마나 나라가 빡빡하고 답답해요. 우리나라 그냥 다른 빌 게이츠 240억 달러를 사회에 기증해놨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자식한테 재산, 돈 많은 사람들이 재산 자식한테 더 준다고 편법 쓰고 불법 쓰고. 아 정말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들은 다 쓰다가 통장에 500만 원만 남기고 죽든지, 만약에 죽으려고 그랬는데도 아직도 돈이 남았다 그러면은 본당 신부한테 갖다 줘. 예? 여러분 한신부님한테 갖다 주란 말이야. 박수 치는 거 보니까 갖다 줄 의사가 있나 본데? 예? 제발 자식한테 주는 게 절대 훌륭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은 지가 알아서 살고 나는 마지막에 이제 하느님한테 빌려 썼으니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희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고 선진국가가 되는 거예요. 부자 부모가 돌아가면은 국가 재산의 반은, 본인의 재산의 반은 국가가 갖고 와, 써보지도 못하고 나머지 반은 네가 더 갔느냐 내가 더 갔느냐 형제끼리 싸워갖고 원수가 돼갖고 서로 만나지도 않아요. 네, 만나지도 않아요. 근데 가난한 집 부모가 돌아가면은 이제 우리 부모 돌아갔으니까 우리밖에 안 남았다, 서로 나눠 가질 것도 없으니까 싸우지도 않고 어떻게 우애가 더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만들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물어보니까 뭐 4억 5억 아파트 한 채 뭐 4억 5억 야, 그 돈 남겨놓으면 자식이 좋아할 것 같아요? 서로 원수됩니다. 원수돼요. 그러니까 다 쓰다 돌아가세요. 냉면 먹고 싶으면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딸이 사줄래나 여름 내내 기다렸는데 한 놈도 와서 안 사줘. 그 억울해 안 억울해?
아니 냉면이 얼마나 한다고 5천 원이면 사 먹잖아요. 그럼 내 돈 주고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는 거를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딸이 사줄래나 그걸 기다려. 그렇게 청승을 떨고 살아요. 내가 가서 내가 사 먹으면 되는 걸. 근데 평생 나를 위해서 써봤어 안 써봤어? 이젠 써보세요. 나를 위해서 쓰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지 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나무는 뿌리가 썩으면은 나무는 튼튼하지 못해요.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뿌리 썩어요 안 썩어요? 노인이란 뿌리, 부모라는 뿌리가 썩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튼튼하겠어, 열매가 튼튼하겠어요. 이 열매들 내가 보기에는 요즘 중고등학교 젊은 애들 다 썩었다고 표현하면 좀 과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96%는 대학까지 졸업하고도 놀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할 양이라면 차라리 내가 남은 인생 이제까지 자식 고생시켰고 자식 공부하느냐고 고생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노동했느냐고 고생했지. 이제 65세 넘어서 인생이 휴가. 휴가 기간 아니야. 휴가라면 휴가를 멋있게 쓰다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휴가 아니야 지금? 휴가죠? 휴가라 오늘 여기 1박 2일 동안 온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그렇죠? 근사하게 살다가 멋있게 살다가 죽을 때는 통장에 500만 원 남겨놓고 죽을 때는 어떻게? 올가당.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에는 50살만 넘어도 노인 대접을 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냈습니다. 더는 일하지 않고 집에서 손자 손녀들 재롱을 보면서 한가한 삶을 보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제까지 고생한 것에 대한 대가이기도 했고 특별히 그것이 잘못되었다며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을 뿐더러 나이 들면 자신도 그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불과 몇십 년 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회가 급변하면서 부모는 무한 책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들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끝이 없습니다. 잊을만 하면 자식들이 찾아와서 손을 내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야 자식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고 도와주고 싶지만 나이 들수록 내 한몸 건사하기도 힘들다 보니 자식들이 힘들다고 해도 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도와줄 여유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모로서 산 기간보다 자식으로서 산 기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여전히 부모 노릇은 정답이 없는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현재까지도 부모 노릇을 하는 분들도 있고 자식을 독립시켜서 부모 노릇에서 해방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부모 노릇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자식으로 살았던 시대와 지금 부모로 살고 있는 시대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의 부모들은 60년대까지만 해도 자식을 평균 6명을 두었습니다. 반면에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평균 1.2명을 낳는다고 하지요. 60년대에는 6명을 낳다가 지금은 1명밖에 안 낳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학교에서 문제가 생겨서 선생님이 누구 모시고 오라고 하면 부모가 가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형제자매들이 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바쁘고 형제자매의 나이 차이가 거의 학부모라고 할 만큼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 아이를 기르는 시대에는 길렀다는 표현보다는 자기들끼리 자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정에 한 명이나 많아도 두 명 정도 아이를 낳다 보니 부모들이 자식 돌보는 일에 많은 시간과 애정을 쏟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데려다 주고 학교가 끝나면 다시 데려다가 학원 보내야 되고 중간중간 식사에 간식까지 챙겨줘야 되고 또 부모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어느 학원이 좋은지 정보도 교환해야 되고 이렇게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자기가 못한 것들을 앞다투어 시키려다 보니 자식을 잘 기르려고 하는 경쟁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에 대한 보호 수위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형제 자매가 잘 없습니다. 앞으로 한 20년만 지나도 이모가 뭐지, 고모가 뭐지 하는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지요. 지금의 자식들이 성장해서 결혼을 하면 부모와 같이 사는 인생이 아니고 독립해서 나와 배우자 두 사람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요즘에 많은 엄마들이 마치 그 자식과 평생 같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별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숫자로 보면 부모 밑에서 살다가 성인이 돼서 독립을 하고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어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 세 식구, 그리고 더 세월이 흐르면 두 식구, 그리고 다시 한 식구로 줄어들게 되는 게 인생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평균 수명이 7년이 차이가 나는데 남자가 대체로 빨리 죽습니다. 남편이 3살 더 많다고 하면 여자가 혼자 살아야 하는 세월이 10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라고 하면 보통 남자가 자기 죽을 때까지만 생각하며 준비를 하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대개 환갑 정도를 맞으면 자식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환갑부터 30년이 남습니다. 그 30년은 다시 부부가 사는 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룰 때 행복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자식이 독립을 해서 자기도 자식을 낳고 살고 있는데 왜 내 용돈은 안 주냐? 이렇게 기대를 하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식에게 어떻게 기대하고 사느냐 하는 게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식뿐만이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본인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지수가 떨어집니다. 1960년에는 우리 부모들의 평균 수명이 52살이었고 그 이후로도 70에서 80세에 가셨고 또 자식들이 6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게 비교적 쉬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른이 돼서 자식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는 자식이 많아봐야 한두 명이다 보니 자식이 부모를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식에게 무엇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식을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사실 우리 세대는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적인 사랑으로 자란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부모 노릇을 하면서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에게 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올인을 해야 할까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바쳤을 때 어떤 결과를 위해서 나의 노후를 위해서 한다. 이런 태도는 되도록 지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내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는 마음 없이 그 순수함 자체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아프면 큰아들네 집에 갔다. 눈치 보이면 딸네 집에 가고 또 눈치 보이면 다른 아들네 집에 왔다 갔다 하면 됐는데 지금은 자식도 하나 둘밖에 없고 우리는 100살까지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나이 들어 아들네 집에 갔다 눈치가 보이면 나중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부모님들은 자식 사랑이 우리 부모의 자식 사랑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세대가 나의 모든 걸 바쳐서 자식 사랑을 한다면 나의 노후는 자식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늙어서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식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랑하는 방식이 나의 모든 걸 바쳐서 자식의 뒷바라지를 하고 늙어서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반만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자기 노후를 대비하는 데 쓰세요. 자식들이 생각할 때 지금 내 사랑을 다 바치고 늙어서 손 벌리는 부모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적당히 하고 늙어서 손 안 벌리는 부모를 원할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살기 때문에 늙어서 자식한테 손을 벌리는데 자식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키워준 부모 봉양할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 나만 불행해질 뿐이고 자식 간에도 의만 상할 뿐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3대 바보 시리즈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보가 누구냐면 손자와 손녀를 봐주느라고 계획을 바꾸는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거나 혹시 본인이 지금 그러고 계신가요? 만약 모처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놀러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딸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김서방이랑 지금 어디 가야 해서 애들 좀 잠깐 봐줘. 그러면 부부가 약속한 건 금방 잊어버리고 그냥 손자와 손녀를 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첫 번째 바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건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상의를 해요. 여보 우리 이러다 갑자기 죽기라도 하면 애들이 상속세 많이 내야 되겠지. 그러면 너무 아까울 텐데 하면서 미리 있는 재산 모두 물려주고 용돈 다 쓰겠다고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두 번째 바보입니다. 세 번째 바보는 혹시 손자와 손녀가 와서 자고 가겠다고 하면 방이 너무 좁을까봐 새삼 그 나이에 집을 늘려가는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종류의 바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로는 그런 사람은 안 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그래 그럴 것 같다. 나도 바꿔봐야지 해도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혹시 자식이 서운하다고 하면 내가 노후에 너한테 손 안 벌리려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길 바란다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연금도 내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는데 국가 차원에서의 책임을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노인들을 봉양할 만큼 세금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는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의 수는 많아지다 보니 젊은 사람이 부족해서 세금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서 어떡하지? 고민만 하고 있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1차적으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노후에 어떻게 살지를 국가와 자식만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자식들한테 다 주지 말고 반만 뒷바라지하고 반은 남기라고 했는데 난 이미 해버렸는데 어떡하냐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되어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무리하지 마세요. 손자 손녀 봐주다가 건강 잃는 것도 내 남은 인생을 망치는 길입니다. 내 몸도 적당히 쓰고 아껴야 자식에게 나중에 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가까운 것만 보지 말고 멀리 내다보세요. 50, 60 되어서 이혼을 하면 요즘에는 재산을 똑같이 나누라고 하는 판결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황혼 이혼도 많아집니다. 특히나 가부장적인 구조에서 자라고 살았던 사람들은 남성이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하고 집에 들어앉으면 이제까지 내 중심으로 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만날 사람은 줄어들고 와이프는 밥 차려줄 때마다 눈치 주고 자식들은 아버지와 안 친하니 말도 안 하고 젖은 낙엽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낼 부부가 서로에게 잘하고 존중해주고 대화도 많이 나눠보고 친구들이나 자식과의 관계도 좀 신경을 쓰고 배우자가 말하면 공감도 해주며 이렇게 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은 사실은 간단한 게 아니라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나서도 내 자식은 40년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시대를 살아갈 내 자식이 이 사회에서 따돌림 받지 않고 어디 가서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나이 들어가야 할까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저 죽어가는 현상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기 위해 힘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기저기 몸이 고장나고 아픈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젊은 사람처럼 안 된다고 너무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남은 생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아픈 사람이 많고 이 때문에 오래 산다는 것도 마냥 축복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아픈 곳이 많은 노년기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흔히 나이가 든 사람 중에는 아픈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노인 중에서 아픈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의 비중이 훨씬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보다 노인의 수가 더 많아지는 세상이라 70, 80대에도 건강하게 팔팔하게 사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70이 넘으면 아픈 데가 많아질 텐데 걱정이다 해서 내 나이 70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늙는다는 것은 죽기 위한 변화가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변화와 기회라고 봐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생명이 허락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나이가 드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시작이 아니라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인식하지요. 나이가 드는 자연적인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늙었다는 것은 누가 결정할까요? 50대까지는 젊고 60대부터는 늙은 걸까요? 아니면 60대까지는 젊고 70대부터는 늙은 걸까요? 늙음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선택입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년보다 혹은 지난달보다 뭔가를 잘하게 됐으면 더 잘한 것이지 더 늙은 게 아니지요. 반면에 나는 늙어서 못한다고 포기해버리면 늙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이듦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바꿀 때 건강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나이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활 속에서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자입니다. 뭐든지 해야 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나는 기운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 말고 자신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찾아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자입니다. 예전의 노인은 가족이나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독립적으로 살면서 가진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재능을 나눠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나이 들수록 능동적인 나눔이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합니다. 세상은 격변하고 있고 우리는 그 변화를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나와 상관없는 세상이라고 외면하고 눈과 귀를 막아버리면 안 됩니다. 새로운 것이 있다면 사는 동안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행복하게 나이 들기 위한 기본 원칙 세 가지를 일상에서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문즉설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나이 들어서 더 잘 사는 사람들의 8가지 공통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8조목을 말씀드립니다. 1조목은 움직이자입니다. 부지런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고 집안일을 하면서 몸을 계속 써야 합니다. 건강을 얻는 것은 꾸준해야 하고 건강을 잃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본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몸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조목은 마음을 쏟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주변 사람에게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관심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변화하는 것에 마음을 써야 합니다. 사람이 고정관념과 편견에 갇히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생각의 유연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자연스레 생깁니다.
봉사도 할 수 있을 때 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우는 게 좋습니다. 배우는 사람이 존경받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3조목은 변화에 적응하자입니다. 왕년에 얼마나 잘 나갔는지를 과시하면서 그때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현재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과거나 미래에 매여 있지 않은 현재의 삶을 살아가세요. 주위의 소중한 것들을 놓치며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후회만 남을 인생을 살면 그것이 나의 과보로 돌아오게 됩니다. 4조목은 절제하자입니다.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젊다고 체력을 과시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과음과식은 자제해야 하고 운동도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귀는 것도 절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엇이든 과하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과한 것은 독이 됩니다. 한결같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쉽게 분노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잡으세요. 5조목은 나이 탓하지 말자입니다. 나이는 탓할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할지 말지는 나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나이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의 한계를 정하지 말고 무엇이든 도전해보세요. 일단 시도해보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6조목은 남 탓하지 말자입니다.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내가 해야 합니다. 또 이런저런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실컷 해도 됩니다.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면 이뤄보세요. 남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 삶의 주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7조목은 어울리자입니다. 인생은 혼자 와서 혼자 가는 것이지만 나이가 들면 혼자 있지 말고 어울려야 합니다.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병을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친구가 없어도 슬퍼하지 마세요. 외로움을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길가의 꽃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내 옆에 책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8조목은 규칙적으로 살자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어르신을 보면 대부분 규칙적으로 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은 꼭 지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체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노년에는 운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은 며칠만에서는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규칙적으로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운동은 3주는 해야 내 것이 되고 3달을 하면 효과가 나오고 3년을 하면 비로소 문화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이 드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70살인데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수동적인 하루를 사는 사람이 있고 100세에도 활동적으로 살면서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하루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회와 선택은 나이와 상관없이 주어집니다. 인생을 너무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면 지금의 인생이 초라해집니다. 인생은 그냥 길가에 풀 한 포기가 나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았네 하고 한 번씩만 외쳐보세요. 살아있다는 느낌보다 인간에게 더 좋은 에너지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마세요. 항상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이유들을 만들어서 움켜쥐고 있지 마시고 놓아버리세요. 살아있는 행복을 지금 누리시면 됩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우리나라가 자식에 대한 관심은 세계에서 1등인데 노인에 대한 관심은 선진국 중에서는 꼴등인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3000년 전에 평균 연령이 얼마였느냐면 3000년 전에 평균 연령이 20세였어요. 20살. 3000년 전에. 근데
1900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평균 연령이 몇 세였냐면 47세였어요. 그러니까 3000년 동안 27년 늘어난 거예요. 근데 1900년에서 지금 2008년, 불과 100년 만에 평균 연령이 80세야. 그러니까 100년 만에 몇 세가 늘어났느냐 하면은 33년이 늘어나는 거, 33년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할머니들, 저기 뭐 보통 보면은 제가 장례 미사에 보면은 대개 92살, 93살 이래요. 우리 여기 주방장 어머니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96세 돌아왔어. 96세. 그러니까 요즘 70쯤 이렇게 돌아가면은 뭐라 그러냐면 아유 빨리 죽었네 그래요. 70쯤 죽으면. 그렇죠? 70쯤 죽으면 빨리 죽었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보면은 이 정말로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다 살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100살까지. 예. 까매서 한번 소구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나 지금 70 넘었다. 손 들어 봐요. 70 넘었다. 70은 나이도 아니네 보니까. 80 넘었다 하면 손 들어. 80. 우리 할머니 80 넘었어요? 몇 살이세요? 88. 88? 이 할머니 여기까지 온 근력 보니까 105살까지 살게 생겼네. 예. 아니 88인데 이렇게 정정한데. 근데 여러분들 천지가 그래요. 천지가. 우리가 2006년에 100살 넘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1960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000명 됐어요. 2007년에 몇 명? 4000명이에요. 4000명. 더블로 늘어나요. 더블로. 일본은 100살 넘은 사람이 3만 명이 넘어요. 3만 명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연령이 어떻게 돼 있었느냐 하면은 애들이 많았고 어른이 조금이었어요. 그래갖고 뭐 애들은 굉장히 많은데 나를 가면 갈수록 저갖고 동네에서 60살 넘은 사람은 한 명 내지 두 명이야. 동네에서. 그러니까 60 환갑 넘었다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다도 환갑 넘은 할머니가 지나가면 절로 고개를 숙였단 말이에요. 어디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환갑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 지나가는데 담배를 펴요. 피다가도 얼른 끄지. 근데 지금은 이게 우리나라가 65세 이상이 500만 명이에요. 500만 명. 65세 이상이. 그러니까 도표를 그리면은 1에 60세가 훨씬 많아. 65세가. 미국은 3,300만 명. 65세 넘은 분들이. 또 이 일본은 2천만 명. 그러니까 존경을 하려고 해도 누굴 존경해? 이 수없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옛날에 하나 두려워야지 존경을 해야지. 지금은 천지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 누굴 존경해? 누굴 존경해? 그냥 길에 채이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존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우리 늙은이들 왜 존경하지 않나 이렇게 섭섭해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 두려워야지 존경해지. 신부도 본당 신부가 하나니까 3,000명 교우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본당 신부가 100명이다. 우리 본당의 신부가 100명이다. 존경할 거 안 할 것 같아. 채이는 게 본 신부인데. 근데 신부님 만나기 하늘에 별 따기보다 어려우니까 존경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존경받았던 이유가 동네에서 거의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다 죽었어. 근데 요즘 안 죽고 다 같이 가는 거야. 다 같이. 65세 이상이 500만 명이에요. 500만 명. 참고로 북한은 65세 이상이 몇 명이냐? 아니 북한은 평균 연령이 몇 세냐? 지금 30세예요. 북한은. 우리나라는 80세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보다 50년 더 사는 거 평균 연령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남한에서 사는 거 감사해 안 감사해요?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불황이다 어쨌다 저쨌다 해도 6.25 끝날 때나 여러분들 해방될 때보다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요 못 살아요? 그때 비하면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은 하느님이 축복을 엄청나게 줬는데도 그 축복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프랑스는 120년 동안 고령화가 천천히 진행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20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들어섰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왜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먹을거리가 참 건강해요. 세계 5대 건강식품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김치, 일본의 낫또, 인도의 렌틸,
이 스페인의 올리브, 그리스의 요거트, 이게 세계 5대 건강식품이에요. 근데 그중에 우리나라 식품이 뭐가 있어? 김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인도의 렌틸이나 일본의 나또가 뭘로 만드냐면 콩으로 만드는 제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콩으로 만드는 제품이 뭐가 있어? 된장, 간장, 고추장,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청국장 있잖아요. 청국장. 이 좋은 걸 먹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120년 동안 가는 초고령 사회를 우리는 몇 년 만에 가는 거예요? 20년 만에 지금 가고 있어요. 제가 병자 성사를 가보면은요, 보통 95살 먹은 어머니를 며느리가 이렇게 모시면 며느리가 몇 살이냐면 70살이야, 70살. 그러면 내가 병자 성사를 가면 이렇게 누워있는 할머니, 그야말로 누워서 이렇게 죽 5년, 10년 받아먹는 할머니, 이렇게 며느리가 손을 잡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 왜 이렇게 안 죽어? 엄마가 빨리 죽어야지. 엄마도 덜 고생하고 나도 덜 고생하지. 그 보는 앞에서 죽으랜다니까요. 손잡고. 그리고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가 빨리 죽어야지 우리 신부님도 그만 고생시키고. 병자성사 맨날 오니까 신부님 고생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다 고생이라는 거지. 본인도 고생, 며느리도 고생, 병자성사 오는 신부님도 고생. 그러니까 늘 고생한다니까 엄마 빨리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자님께서 2500년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는 부모의 나이를 꼭 기억해두라 그랬어요. 부모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래갖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부모님 나이를 기억하다가요, 요즘은 60 넘어서 기억하기 시작했는데 요즘 포기했어요. 헷갈려. 몇 살인지, 78인지, 79인지 왔다 갔다 해요. 아마 내가 이렇게 많은 분들 지금 어머니 나이 몇 살이냐면 헷갈리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83인지 4인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쉬다 쉬다 지쳐서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능평성당에 그 봉송체를 갔는데 이 할머니를 92살서부터 봉송체를 다녔는데 이 할머니 기억력 기가 막혀요. 전달 봉송체 온 날 정확하게 기억해요. 날짜 요일까지. 근데 이 할머니가 내가 할머니 몇 살이에요? 그러면은 89이래. 92인데도 89이래. 93대 가갖고 할머니 몇 살에 89이래. 95까지 제가 봉송체를 갔거든요. 그때도 물어보면 89이래. 왜 89이라고 그럴 것 같아? 그렇게 기억력 좋은 할머니가. 미안한 거예요. 너무 오래 살으니까 누구한테 미안해? 자식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이 지금 이게 우리 현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이게 안 죽는 거, 안 죽는 거. 그럼 왜 안 죽느냐? 이게 의학이 발달해갖고요. 죽을만하면 살려갖고 오고, 죽을만하면 살려갖고 오고.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해요, 지금. 1920년에 페니실린이 개발이 됩니다.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페니실린이 보편화돼요. 페니실린 나오기 전에는 조금만 상처만 나도 죽었어요. 아물지 않으면. 안에 골마도 다 죽었어요. 근데 페니실린 나오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상처 나도 안에 골마도 페니실린 한 방만 넣으면 다 낫는 거예요. 전염병이고 뭐고. 그러니까 이제 안 죽기 시작한 거예요. 또 MIT 공대 아이들이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을 뭘로 아느냐면 칫솔로 봐요. 칫솔.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그러니까 칫솔 나오기 전에 옛날에 여기 할머니들, 동네 할머니들, 50대 할머니들 이빨이 몇 개나 남아있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라고 뻥 뚫렸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냥 옛날에 합죽이 굉장히 많았죠. 이빨이 없으니까. 그리고 왜 옛날에는 이빨이, 칫솔도 없었지만 왜 이빨이 이렇게 성하지 않았어요? 애를 일곱, 여덟, 열 놓으니 그거 애 놓으면서 힘쓰느냐고 잇몸 다 물러나고 이빨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도 안 놓지. 칫솔로 하지. 그러니까 이빨이 하나 둘이면 50쯤 되면 이빨이 다 빠져요. 이빨이 하나 둘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 둘이면 죽밖에 못 먹어요. 50살 넘어서 죽 먹기 시작하면 아무리 죽 먹고 오래 살아도 10년 이상 못 버팁니다. 그 옛날에 환갑을 못 넘겼던 거예요. 근데 요즘 칫솔이 있어갖고 이빨이 온전한 할머니들 천지예요. 또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갖고 어떻게 해? 치과에 가갖고 틀니 다 해놓지.
또 이해넣지. 요즘 또 임플란트까지 하지. 그러니까 이빨이 그냥 80이 돼도 다 튼튼한 거야. 이빨이 튼튼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를 꼭꼭 씹어 먹는 거예요. 죽 먹던 시대하고 고기 먹는 시대하고는 이건 틀리는 거예요. 매일 단백질을 공급해 주니까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네, 굉장히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또 어떻게? 옛날에는 운동이 어딨어. 옛날에는 밭에 나가서 일하고 그냥 늘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맨날 나가서 고생하고 이빨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빨리 죽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건강식품 먹지, 운동하지, 헬스하지, 수영하지. 이게요. 이래서 얼마나 오래 사는지 몰라. 저 뒤에 계신 분들 지금 40대, 50대 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40대, 50대 되신 분들. 여러분들은 120살까지 살아. 120.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은 120살까지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몇 년 남은 거야? 70년 남은 분들 많아요, 지금. 지금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야?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지금. 자식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70년이면 작은 시간이에요? 70년이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이 70년 동안 뭐하고 살 거냐? 이거 진짜 고민해야 돼요.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노년에 대한 준비 안 하신 분들이 이 노년에 대한 준비를 하신 분들은 과연 몇이나 되고 노년을 준비 안 하신 분들은 얼마나 될까? 내가 보기엔 노년 제대로 준비한 사람들 10%도 안 돼요. 우리는 노년을 어떻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자식 하나 잘 키우면은 노년 준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자식 교육에 맹목적이죠. 맹목적입니다. 이 세계에서 자식한테 이렇게 맹목적인 나라 없어요, 세계에서. 그러면은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왜 자식 교육을 맹목적으로 시켰느냐? 1900년도에 조선이 무너져버려요. 그렇죠? 1900년도에 조선이 무너져버려요. 그럼 조선 무너지기 전에 500년 동안 양반 상놈이 있었어. 그러니까 양반하고 상놈이 있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뭐 다 지금 족보 있다고 그러죠? 나도 사실은 우리 집 족보 있다고 그러지만은 이게 얼마나 믿어야 될지 몰라. 왜냐하면은 조선시대 양반이 10%밖에 안 됐어요. 100명 중에 10명만 양반이었어요. 충청도가 10%, 경상도는 4%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90%는 다 뭐야? 상민이야, 상민. 노예든 노비든 뭐 백정이든 전부 다 서름 받고 살았어요. 옛날에 노비가 얼마나 서름을 받고 살았느냐 하면은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도 양반 집을 지나가면은 양반 이 담이 시작되는 곳에서 말에서 내려야 돼요. 말 타고 양반 못 지나가요. 그러면은 말 타고 말을 끌고 가다가 양반 담이 끝나는 데서 다시 타고 갔어요. 만약에 그냥 말 타고 지나가다가 걸리면은 멍석마리로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백 년 동안 서러웠던 게 1900년대 순식간에 무너져버렸어. 양반, 상놈, 계급이 무너져버렸단 말이야. 이제 뭐만 하면 출세할 수 있어? 공부만 하면 출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공부만. 그러니까 그냥 공부만 하면 판검사 되면 모든 게 이제 내 원한,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쌓였던 원한 한을 다 풀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나는 못 먹어도 논 팔고 소 팔고 정말 나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못하는 한 있어도 누구는 교육시켜? 자식은 교육시키겠다 이거 자식은. 그러니까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팔아서 이 마련해갖고 여러분도 어떻게 했어요? 자식 공부를 시킨 게 바로 여러분들 세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자식 하나 출세시켜갖고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서름을 다 날려버리겠다.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교육률이 세계에서 최고로 높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지금은 무조건 그 전통을 이어받아갖고 자식한테 미쳐서 교육을 시키는 거고 지금 젊은 사람 30대, 40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세대는 그 서름을 날려버리고 싶어서 자식을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여갖고 자식을 출세를 시켰어. 출세를 시키면 호강할 줄 알았는데 자식이 출세하면은 호강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이제까지 사목 경험에 의하면은
출세한 자식일수록 부모를 더 안 모십니다. 출세한 자식일수록 부모가 서울대학 뭐 연고대 정말 대학 졸업시켜갖고 내가 출세를 했어요. 그래갖고 집에 비대가 있어. 비대 화장실에 가면 물 나오는 거 있죠? 비대도 있고 이태리 대리석도 있고 집은 삐까뻔쩍하게 기가 막히게 했는데 늙은 우리 무식한 엄마는 무식한 아버지는 그 집에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그 집에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어울리고 빨리 죽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이게 안 어울리면서 죽지도 않고 그냥 그 집에서 귀신같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내가 평택에 있을 때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집이에요. 아 근데 이 집에 할머니 한 분이 사는데 파출부가 와서 밥을 해주는 거예요. 파출부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할머니 뒷바라지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갈 때는 바깥에서 문을 잠고 가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느냐. 또 봉성체도 성당 다녀오고 봉성체도 하고 알고 봤더니 아들이 서울에서 100억대 재산 가야 집은 정말 의리의리한 집이야. 근데 그 무식한 할머니가 그 집에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그래도 그 자식이 양심은 있어갖고 엄마는 내다버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평택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쳐갖고 파출부 하나 있어 거기다 갖다 놓고 그냥 내다버릴 수는 없고 어떻게 그냥 그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어느 노인대학에 오신 분들한테 이 강의를 했더니 할머니 한 분이 그런 얘기를 안 버린 게 다행이다 그런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는 거야. 안 버림을 당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정말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여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내 자식이 특히 아들 자식 내가 이 아들에 대한 아주 그 혐오감이 있는데 아들 자식 출세시키면은 내가 호황할 거라 같죠? 가만히 생각해봐요. 아들을 기가 막히게 잘 키워서 서울대학 나왔어. 의사가 됐어. 판검사가 됐어. 그러면은 어떤 할머니가 그래요. 아들 자식 잘 키우면 잘 키울수록 여우 같은 년이 나타나서 낙하채간되는 거예요. 네, 아들 자식을 잘 키우면 잘 키울수록 여우 같은 년이 나타나서 낙하채간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 아니 의사하고 판검사면은 이쁘고 귀하게 자란 집 딸이 낙하채 갈 거 아니야. 다 그렇게 결혼하지 않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그냥 자식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둘 놓으면 금메달, 아들 하나 딸 하나 놓으면 은메달, 아들만 둘 놓으면 목메달이에요. 그래서 아들만 둘 놓으면 목메달이에요. 형이 얼마 전에 굉장히 재미난 통계가 나왔어요. 아들은 늙은 부모를 54% 구박한대요. 아들은 늙은 부모를 며느리가 14% 구박한대요. 딸이 11% 구박한대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으면 늙어서 구박을 얼마나 받아? 55% 구박받는 거야. 그렇죠? 근데 아들만 둘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몇 퍼센트 구박받아? 108% 구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있다고 좋아하는 시대는 끝났다. 아들 있다고 좋아하는 시대는. 그리고 잘 키운 아들일수록 누가 나타나서 낚아채 간다? 물론 아들이라고 다 불효자는 아니에요. 물론 제가 이렇게 목욕탕 이렇게 가보면은요. 정말 기가 막힌 아들을 많이 봐요. 80, 90 된 아버지를 60 된 아들이 모시고 와갖고 탁 때 밀어드리고 그 다음에 온탕에 들어갈 때도 손 한번 대보고 아버지 여기 괜찮다고 그러고 끝나면 또 온몸에 로션 탁 발라주고 이 옷 입혀가는 그런 자식들 참 많이 봐요. 기가 막힌 효자들도 있어요. 또 음식점에 가보면은 큰 늙은 그냥 꼬부랑 할머니 모시고 와갖고 고기 구워서 입에 넣어드리는 자식들도 참 많이 봐요. 그렇게 효도하는 자식들도 있는데 그 몇 퍼센트냐? 10% 이상 넘지 않을 거려. 우리 집도 이 둘째 아들이 기가 막힌 효자예요. 내가 봐도 참 효자. 좋은데 구경시켜 드린다고 탁 그 시와오 그 저기 뭐야 갈대수 그리고 회도 사드리고 시간 되면 여행도 모시고 하고 기가 막혀요. 근데 그런 아들이 몇이나 되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뭐 비산동에서 보좌 신부할 때 고해 성사 들어보면 맨 자식 욕하는 할머니들 천지였어요. 맨. 우리나라가 자식에게 이 사교육비로 쏟아붓는 돈이 세계 1등입니다. OECD 국가,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에 1등에 1등. 올해도 자식한테만 사교육비가 얼마 들어가? 20조 원을 쏟아넣었어요. 공교육비 말고 학교 가는 학비, 책값 이런 거 말고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는 것만 20조 원을 쏟아넣은 거예요. 정신 나간 거죠. 이렇게 있는 돈 없는 돈 쏟아서 자식한테 쏟아붓는데 늙은 부모 안 찾아가기로 세계에서 1등이 어디예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거 부모한테 되돌려줘요? 안 되돌려줘요? 되돌려주지 않아요. 이게 받아만 한 자식은요 줄 줄 모릅니다. 받아만.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교육을 정말 잘못하는 게 뭐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장가 갈 때까지 어떻게 해? 다 해줘, 다 해줘. 자기 허리 휘는 거 모르고. 미국은요, 10살이 돼, 애가. 애가 10살이 되면은 동네에서 얘네들은 16살이면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어요. 16살이면은. 그럼 10살 생일 때 얘네들이 뭘 하느냐면은 동네에 돌아다니는 차, 자기 마음에 드는 차 있죠? 그걸 찍어요. 저 집의 아저씨, 저 차는 내가 나중에 6년 후에 살 거다. 그 6년 후에 사면 우리나라는 당장에 6년 후에 누구한테 매달려? 엄마한테 사달라고 매달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절대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 차를 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거예요. 이 미국의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36% 하는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5%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 6년 동안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그 차를 찍으면 그 차 주인은 알고 있어요. 저 아이가 내 차를 살라고 찍어놓은 거다. 그럼 6년이 지나면 차가 꼬물 될 것 같아? 안 꼬물 될 것 같아? 꼬물 되죠? 그래도 절대 안 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찍어놓은 아이가 있으니까. 그래갖고 6년이 지나면은 걔가 6년 동안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되겠어? 그래갖고 16살 때 운전면허증이 따면은 그 집에 온대요. 내가 아저씨 차 살라고 6년 동안 돈을 모았다. 근데 6년 동안 모아갖고 모자라잖아요. 근데 이미 차는 고물이 다 돼 있고. 그러면 그 아저씨가 너 잔디 앞으로 6개월 동안 깎거라. 그러면 내가 이 차를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차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미국의 아이들도 차 하나를 구입해도 어떻게? 아무리 부잣집 아이들 때더라도 다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하는 거예요. 그 16살만 되면 독립한다고 생각을 해요. 차 자기가 구입하죠. 집도 자기가 구입합니다. 결혼해서 살 집도 자기가 돈 벌어서 다 해요. 그리고 여자를 데리고 오지 우리나라처럼 일단 여자 데리고 오면 부모님이 집 얻어주는 이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60대 되신 부모님이 자식 뒷바라지 책임져주는 비율이 83%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60이 돼도 누구 뒷바라지 해주느냐고 허리가 혀? 자식들 뒷바라지 안 하고 허리가 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캐나다 원어민 선생님 수원에 있는 중학교 영어 원어민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우리 집에 와서 농사를 배웠어요. 그런데 이름이 디아나라고 그러는 여선생님인데 내가 그 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너무 이상하대요. 뭐가 이상하냐 그러니까 애들이 학원 다니는 것도 이상하지만은 고등학교 대학교 결혼할 때까지 부모가 돈 다 대주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네 캐나다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아요. 자기네 나라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부모님 이제까지 키운 거 고생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 자기네들 알아서 독립한대요. 부모님 그동안 하드워크 열심히 일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늙은 부모님한테 붙어갖고 부모님 괴롭히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생각 해야 안 해요. 마지막까지 다 뺏어 먹는 거지. 그리고 이제 늙으면은 귀찮다고 내다 버리고. 제가 평택에 있을 때 정말로 그 신문에도 보도가 꽤 됐던 거예요. 그 안양에서 사글세 집을 하나 얻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미리 짐부터 붙인다고 그랬는데 짐이 하나 왔어. 짐이 큰 짐이 왔는데 짐을 짐이 왔는데 뭐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그 짐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갖고 열어보니까 할머니를 그 안에다 넣고 붙인 거예요.
할머니를. 그래갖고 아니 도대체 에? 어떻게 된 거냐? 자식이 누구냐? 이름을 밝히질 않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공무원이거든. 그러니까 밝히지 않는 거. 자, 그 자식 생각한다고. 그거는 여러분들 자식 교육이 아니에요. 그런 자식 살아서 뭐 할 건데? 그런 자식 키워서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자식한테 너무 맹목적인 사랑을 하면서 그게 교육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도 배우고 즐거운 것도 배우고 보람도 느껴야 되는데 너는 뭐만 잘하면 돼? 공부만 잘하면 돼. 공부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자기만 알고 자란 놈이죠.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자란 놈이 이타적으로 살 것 같아요? 절대 못 삽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부침개를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집에도 갖다 줘라, 저 집에도 갖다 줘라. 그러면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 갖다 주는 재미, 그러면서 나누는 것도 배우잖아요. 요즘 애들이 그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아파트 문 닫으면 끝인데. 그렇게 자라는 애들이 남을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내 배만 채우면 되는 걸로 자란지. 저는 요즘 텔레비전에서 우리나라 지금 정책 결정할 때 너무 답답한 결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할까? 국민들 생각을 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그런데 그 결정하는 애들이 다 누구야?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고 중학교, 중고등학교 공부 1, 2등 하고 서울대학 가고 행정고시, 외무고시 이런 거 다 합격한 애들이 결정한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자란 애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버드대나 몇몇 대학에 들어가는 그 활동 그것도 써준 적이 있는데 그 들어가는 애들 걔네들은 뭘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봉사활동. 사회봉사활동을 얼마나 잘했느냐. 그러니까 1년, 2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봉사활동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봉사활동도 다 어떻게? 다 거짓말로 꾸며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써달라고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봉사활동 오겠다고 그러고도 약속 어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정말로 그렇게 해갖고 자식을 키우면은 뭐 할 건데요? 83%가 60세에 책임을 지는데 70세에 돼갖고는 몇 퍼센트가 책임지느냐 하면은 64%가 자식을 책임져요. 70이 됐는데도. 그런데 일본은 9%. 70이 돼갖고 자식 책임지는 부모는 9%에. 홍콩이 11%. 그러니까 우리나라 50%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누구한테 뒷바라지하다 죽어요? 자식 뒷바라지하다 죽은 이걸 문서 없는 노비라고 그래요. 문서 없는 노비야. 완전히 죽을 때까지 노예야, 노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인생을 사셔야 돼. 자, 효도가 사라진 시대예요. 이제는 부모가 애절해야지 효도를 하지. 부모가 아, 내가 부모가 없으면 내가 정말로 이게 안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내가 50, 60이 됐는데도 부모가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요? 50, 60이 돼도 부모가 살아있어요.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누구까지 책임져? 80, 90된. 어제 여기 어제 성당에서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자기 부모 살아있는 분 손들어 보니까 많더라고요. 몇 살이냐니까 100살이래. 100살. 그래갖고 자식들이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먼저 죽었대요. 너무 오래 살으니까 자식 앞세우는 할머니들도 굉장히 많아요. 100살. 100살이래요. 요즘 90 넘는 거는 아주 쉬운 일이에요. 웬만해야지 효도할 거 아니야. 먼저 죽는데. 모시다가 먼저 죽는데.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부모님을 그저 10년만 정성스럽게 모시면 부모님이 알아서 돌아가 주셨어요. 알아서 돌아가 주셨어요.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은 20년을 모셔도 30년을 모셔도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100살을 산다면 거의 50년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 모시다 지치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 모시다 지치는 거예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뿐만 아니라 오래 사시는 늙은 부모님한테도 효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나이가 70이 다 됐는데도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100살 된 부모님 모시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식한테 의지하지 않고 살다가 돌아가실 때는 꼴까닥 죽어버리는 거야. 돌아가실 때는
그러니까 지금 자식하고 같이 붙어서 산다 이런 생각 꿈도 꾸지 마시고 그냥 나 혼자 살다가 어떻게 죽을 때 꼴까닥 죽으면 되는 거 죽을 때 신부님 그래도 자식이 내 임종은 봐야 되지 않느냐 임종은 임종은요 부모님 조선시대에 또 그 전에 한 평균 연령 37세 40세 때 자기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 못 보면 한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임종 볼 필요 없어요 볼 만큼 봤어 아주 지겹게 봤어 뭐 임종까지 봐요 그냥 주무시다가 꼴까닥 돌아가시는 게 제일 좋으신 거예요 이 꼴까닥 돌아가시는 방법은 내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어떻게 꼴까닥 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꼴까닥 죽는 방법이 있어요 응. 우리 옛날에 뭐라 그래? 요즘 뭐라 그래? 9988이라고 그러죠? 예.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라. 예. 이 방법이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환갑, 진갑 다 찾아 먹네? 그러면 진짜 오래 살았다는 얘기죠? 환갑은 몇 살 때 환갑 잔치를 해요? 60에 하죠? 그 다음에 진갑은? 60 하나. 진짜 오래 살았다 그래서 진갑이야. 60 하나만 살아도 진짜 오래 살아. 근데 요즘은 고희 70. 그렇죠? 그다음에 희수 77, 미수 88, 백수 99. 이거 잔치하는 사람들 천지예요, 천지. 자식 하나 대학 졸업시키는데 드는 돈이 약 3억 정도 들어가요. 3억. 내 자식 둘을 졸업시켰다. 그럼 얼마가 들어가? 6억이 들어가 6억 셋을 졸업시켰다 9억이 들어가 9억 그럼 늙어서 내가 정말로 풍요롭게 쓰는데 돈이 얼마 정도면 필요하냐면 5억에서 10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 대학만 안 보내면 어떻게 내가 풍요롭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저 뒤에 계신 젊은 분들 대학 보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고등학교 졸업해갖고 대학교 들어가는 게 83%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이 대학 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일본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얼마 들어가? 50% 들어가요. 그 다음 유럽. 유럽이 대학 졸업하고 30%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아무나 진짜 공부하기 싫은 놈이나 꼴통이나 문제 일으키는 놈 아니면 다 대학 가는 거야. 다 대학 가요. 일본은 할 만한 놈만 가는 거예요. 일본은. 유럽은 진짜 똑똑한 놈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대학 졸업하면 문패에다 대학 졸업했다는 표시를 써놔요. 그만큼 대학 졸업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나 대학 졸업 다 해요. 아무나. 그 좋은 대학 간 몰라. 머리는 완전히 그냥 정말로 돌머리인데 그냥 무슨 지방 제3대학, 4대학 나왔고 취직을 해요. 올해 여러분들 100명 졸업한 중에 취직 몇 명에서 3.8명에서 3.8명 96명이 취직을 안 하고 놀고 있어요. 대학원 졸업했겠다. 기름 손에 기름 묻히긴 싫겠다. 엄마 아버지 등 뜯어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83%가 60이 돼도 자식 책임진다고.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지 자기 구실을 할 거 아니야. 차라리 대학 졸업하고 취직도 못할 양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안 보내고 그 돈 모아갖고 애 가게 차려주는 게 훨씬 낫지. 아니면 그 돈 모아갖고 나 노후 대책 드는 게 훨씬 낫지. 우리나라의 대학을 때려 부시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어요. 때려 부셔야 돼요. 유럽보다 대학이 10배가 많아요. 10배가. 유럽보다 대학이. 근데 그 대학이 경쟁력이 있느냐? 55개 국가 중에 경쟁력이 53개, 3등이에요. 우리나라 대학이. 그러니까 다 미쳐있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다 미쳐있는 거야. 그냥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저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몇 년 남아있어요? 70년 남아있어요. 있는 돈 없는 돈 자식한테 쏟아낼 게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식 걱정해서 자식들한테 잔소리 안 들? 자식들이 귀담아 듣습니까? 챙겨놓으면 귀담아 들어요 안 들어요? 뭐 한다 그래? 노망 떤다 그러지. 우리 엄마 아는 것도 없고 무식한데 웬 챙겨를 이렇게 하느냐고 엄마나 잘하라고 그러고 구박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자식 걱정할 때가 아니야. 이제는 누구 걱정해? 내 남은 여생을 어떻게 의미 있고 행복하게 지낼 것이냐, 그거 하나. 나 자식한테 부담 안 주고 내 속 썩이는 거, 나 속 안 썩이고 나 혼자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그 좋은 거예요. 제가 외국 여행 다녀보니까 선진국에서 돈 쓰는 사람들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백화점에서 양장 사 입고 양복 사 입는 분들 다 누구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내가 뭐 프랑스 파리 상젤리제 거리, 그 다음에 이탈리아 나보나 광장 이런 데 다 다녀보잖아요. 밤에 누구만 돌아다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돌아다녀요. 거기서 다 팔짱 끼고 나와서 와인 마시고 맥주 한잔 마시고 그리고 들어가세요. 우리나라 명동 밤거리에 누구만 돌아다녀요? 젊은 애들만 돌아다니죠? 할머니는 그 시간에 뭐해? 뒷방에 쥐처럼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갖고 명동에 나가면 할머니들, 할아버지도 구경할 수 없는데 탑골공원에 가보면 할머니들이 거기서 뭐하고? 비둘기하고 놀고 있잖아. 놀아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비둘기하고 놀아주고 있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거 쓰고 돌아가세요. 쓰고. 그리고 제발 다니세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 지금 오늘 1박 2일 이렇게 나와주는 거 이거 며느리한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 며느리랑 산다 한번 손 들어봐. 며느리랑 사는. 며느리랑 사는 분은 가능한 한 집에서 자꾸 나가주는 게 좋은 거예요. 하루라도 집을 비워주는 게 며느리가 좋은. 생각해봐. 30년 40년 시어머니하고 같이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굴 마주보고 산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어. 귀 있을 때마다 뭐 해주는 게 좋아? 나가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나가 돌아다니고, 예? 아침에 해 뜨면 집에 나와갖고 해 지면 집에 이제 들어가는 거,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청승맞게 탑골공원 그런 데 가면 안 되고 이런 데. 그냥 노인대학. 우리 천주교가 진짜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노인대학이, 노인대학. 이거 정말로 천주교 진짜 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왜 안 돌아가는 줄 아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을 안 써서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을 안 써서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 생각을 해봐.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조금밖에 없었잖아요. 쓰면 얼마나 써,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들이 돈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 이렇단 말이야. 이 500만 명이 돈을 안 쓴단 말이야. 돈을 왜 안 써? 돈을 왜 안 쓰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이거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안 쓰는 거야?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안 쓰는 거야. 이거 은행에다 맡기고 이거 쓰면은 우리나라 경제 돌아갈 것 같아? 안 돌아갈 것 같아요? 팍팍 돌아갑니다. 팍팍. 할머니들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 옷도 많이 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고 사먹고 그러면 경제 팍팍 돌아가. 아니 이 500만 명이 돈을 깔고 뒷방에 딱 그냥 눌러앉아서 안 쓰네. 그러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다 쓰시다가 돌아가실 때 통장에 500만 원만 남겨놓고 돌아가세요. 500만 원만 통장에 다 쓰다가, 아 신부님 500만 원으로 갖고 무슨 장례를 합니까? 부주금 들어오잖아. 부주금. 이 부주금 갖고도 싸우는 사람 많아요. 네가 더 갔느냐 내가 더 갔느냐 그리고 싸우고 앉아있다고. 세상에 부모 돌아가셨는데 부주금 갖고 그래갖고 형제끼리 싸워갖고 죽고 그러는 경우도 많아요. 얼마나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불행한 거예요. 다 쓰다가 통장에 얼마만 남기고 죽어? 500만 원만 남기고 죽을 때 어떻게 죽어? 꼴가닥 죽어버리란 말이야. 다 쓰다가 통장에 500만 원만 남으면 꼴가닥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안 쓰고 뒷방에 들어앉으면 10년 20년 벽에 똥치라고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형제들한테 이미 공표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든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든지 부주금 들어오면 형제들이 한 푼도 손 못 댄다. 그거 내가 다 가지고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집한테 져준다. 어머니 이름이나 아버지 이름으로. 얼마나 멋있어. 그렇게 멋있게 살다가 가야 되지 않아요? 이건 죽으나 사나 내 자식밖에 모르고 사니 이게 얼마나 나라가 빡빡하고 답답해요. 우리나라 그냥 다른 빌 게이츠 240억 달러를 사회에 기증해놨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자식한테 재산, 돈 많은 사람들이 재산
자식한테 더 준다고 편법 쓰고 불법 쓰고 아 정말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들은 다 쓰다가 통장에 500만 원만 남기고 죽든지 만약에 죽으려고 그랬는데도 아직도 돈이 남았다 그러면은 본당 신부한테 갖다 줘. 예? 여러분 한신부한테 갖다 주란 말이야. 박수 치는 거 보니까 갖다 줄 의사가 있나 본데? 예? 제발 자식한테 주는 게 절대 훌륭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은 지가 알아서 살고 나는 마지막에 이제 하느님한테 빌려 썼으니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희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고 선진국가가 되는 거예요. 부자 부모가 돌아가면은 국가 재산의 반은 본인의 재산의 반은 국가가 갖고 와 써보지도 못하고 나머지 반은 네가 더 갖느냐 내가 더 갖느냐 형제끼리 싸워갖고 원수가 돼갖고 서로 만나지도 않아요. 예, 만나지도 않아요. 근데 가난한 집 부모가 돌아가면은 이제 우리 부모 돌아갔으니까 우리밖에 안 남았다. 서로 나눠 가질 것도 없으니까 싸우지도 않고 어떻게 우애가 더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만들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물어보니까 뭐 4억 5억 아파트 한 채 뭐 4억 5억 야, 그 돈 남겨놓으면 자식이 좋아할 것 같아요? 서로 원수됩니다. 원수돼요. 그러니까 다 쓰다 돌아가세요. 냉면 먹고 싶으면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딸이 사줄래나 여름 내내 기다렸는데 한 놈도 와서 안 사줘. 그 억울해 안 억울해? 아니 냉면이 얼마나 한다고 5천 원이면 사 먹잖아요. 그럼 내 돈 주고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는 거를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딸이 사줄래나 그걸 기다려. 그렇게 청승을 떨고 살아요. 내가 가서 내가 사 먹으면 되는 걸. 근데 평생 나를 위해서 써봤어 안 써봤어? 이젠 써보세요. 나를 위해서 쓰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지 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나무는 뿌리가 썩으면은 나무는 튼튼하지 못해요.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뿌리 썩어요 안 썩어요? 노인이라는 뿌리, 부모라는 뿌리가 썩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튼튼하겠어요? 열매가 튼튼하겠어요? 이 열매들 내가 보기에는 요즘 중고등학교 젊은 애들 다 썩었다고 표현하면 좀 과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96%는 대학까지 졸업하고도 놀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할 양이라면 차라리 내가 남은 인생 이제까지 자식 고생시켰고 자식 공부하느냐고 고생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노동했느냐고 고생했지. 이제 65세 넘어서 인생이 휴가. 휴가 기간 아니야. 휴가라면 휴가를 멋있게 쓰다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휴가 아니야 지금? 휴가죠? 휴가라 오늘 여기 1박 2일 동안 온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그렇죠? 근사하게 살다가 멋있게 살다가 죽을 때는 통장에 500만 원 남겨놓고 죽을 땐 어떻게? 올까당.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에는 50살만 넘어도 노인 대접을 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냈습니다. 더는 일하지 않고 집에서 손자 손녀들 재롱을 보면서 한가한 삶을 보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제까지 고생한 것에 대한 대가이기도 했고 특별히 그것이 잘못되었다며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을 뿐더러 나이 들면 자신도 그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불과 몇십 년 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회가 급변하면서 부모는 무한 책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들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끝이 없습니다. 잊을만 하면 자식들이 찾아와서 손을 내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야 자식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고 도와주고 싶지만 나이 들수록 내 한몸 건사하기도 힘들다 보니 자식들이 힘들다고 해도 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도와줄 여유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모로서 산 기간보다 자식으로서 산 기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여전히 부모 노릇은 정답이 없는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현재까지도 부모 노릇을 하는 분들도 있고 자식을 독립시켜서 부모 노릇에서 해방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부모 노릇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자식으로 살았던 시대와 지금 부모로 살고 있는 시대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의 부모들은 60년대까지만 해도 자식을 평균 6명을 두었습니다. 반면에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평균 1.2명을 낳는다고 하지요. 60년대에는 6명을 낳다가 지금은 1명밖에 안 낳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학교에서 문제가 생겨서 선생님이 누구 모시고 오라고 하면 부모가 가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형제자매들이 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바쁘고 형제자매의 나이 차이가 거의 학부모라고 할 만큼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 아이를 기르는 시대에는 길렀다는 표현보다는 자기들끼리 자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정에 한 명이나 많아도 두 명 정도 아이를 낳다 보니 부모들이 자식 돌보는 일에 많은 시간과 애정을 쏟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데려다 주고 학교가 끝나면 다시 데려다가 학원 보내야 되고 중간중간 식사에 간식까지 챙겨줘야 되고 또 부모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어느 학원이 좋은지 정보도 교환해야 되고 이렇게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자기가 못한 것들을 앞다투어 시키려다 보니 자식을 잘 기르려고 하는 경쟁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에 대한 보호 수위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형제 자매가 잘 없습니다. 앞으로 한 20년만 지나도 이모가 뭐지, 고모가 뭐지 하는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지요. 지금의 자식들이 성장해서 결혼을 하면 부모와 같이 사는 인생이 아니고 독립해서 나와 배우자 두 사람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요즘에 많은 엄마들이 마치 그 자식과 평생 같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숫자로 보면 부모 밑에서 살다가 성인이 돼서 독립을 하고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어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 세 식구, 그리고 더 세월이 흐르면 두 식구, 그리고 다시 한 식구로 줄어들게 되는 게 인생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평균 수명이 7년이 차이가 나는데 남자가 대체로 빨리 죽습니다. 남편이 3살 더 많다고 하면 여자가 혼자 살아야 하는 세월이 10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라고 하면 보통 남자가 자기 죽을 때까지만 생각하며 준비를 하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대개 환갑 정도를 맞으면 자식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환갑부터 30년이 남습니다. 그 30년은 다시 부부가 사는 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룰 때 행복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자식이 독립을 해서 자기도 자식을 낳고 살고 있는데 왜 내 용돈은 안 주냐? 이렇게 기대를 하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식에게 어떻게 기대하고 사느냐 하는 게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식뿐만이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본인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지수가 떨어집니다. 1960년에는 우리 부모들의 평균 수명이 52살이었고 그 이후로도 70에서 80세에 가셨고 또 자식들이 6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게 비교적 쉬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른이 돼서 자식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는 자식이 많아봐야 한두 명이다 보니 자식이 부모를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식에게 무엇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식을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사실 우리 세대는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적인 사랑으로 자란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부모 노릇을 하면서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에게 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올인을 해야 할까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바쳤을 때 어떤 결과를 위해서
나의 노후를 위해서 한다. 이런 태도는 되도록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내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는 마음 없이 그 순수함 자체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아프면 큰아들네 집에 갔다. 눈치 보이면 딸네 집에 가고 또 눈치 보이면 다른 아들네 집에 왔다 갔다 하면 됐는데 지금은 자식도 하나 둘밖에 없고 우리는 100살까지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나이 들어 아들네 집에 갔다 눈치가 보이면 나중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부모님들은 자식 사랑이 우리 부모의 자식 사랑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세대가 나의 모든 걸 바쳐서 자식 사랑을 한다면 나의 노후는 자식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늙어서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식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랑하는 방식이 나의 모든 걸 바쳐서 자식의 뒷바라지를 하고 늙어서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반만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자기 노후를 대비하는 데 쓰세요. 자식들이 생각할 때 지금 내 사랑을 다 바치고 늙어서 손 벌리는 부모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적당히 하고 늙어서 손 안 벌리는 부모를 원할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살기 때문에 늙어서 자식한테 손을 벌리는데 자식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키워준 부모 봉양할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 나만 불행해질 뿐이고 자식 간에도 의만 상할 뿐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3대 바보 시리즈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보가 누구냐면 손자와 손녀를 봐주느라고 계획을 바꾸는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거나 혹시 본인이 지금 그러고 계신가요? 만약 모처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놀러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딸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김서방이랑 지금 어디 가야 해서 애들 좀 잠깐 봐줘. 그러면 부부가 약속한 건 금방 잊어버리고 그냥 손자와 손녀를 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첫 번째 바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건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상의를 해요. 여보 우리 이러다 갑자기 죽기라도 하면 애들이 상속세 많이 내야 되겠지. 그러면 너무 아까울 텐데 하면서 미리 있는 재산 모두 물려주고 용돈 다 쓰겠다고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두 번째 바보입니다. 세 번째 바보는 혹시 손자와 손녀가 와서 자고 가겠다고 하면 방이 너무 좁을까 봐 새삼 그 나이에 집을 늘려가는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종류의 바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로는 그런 사람은 안 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그래 그럴 것 같다. 나도 바꿔봐야지 해도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혹시 자식이 서운하다고 하면 내가 노후에 너한테 손 안 벌리려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길 바란다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연금도 내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는데 국가 차원에서의 책임을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노인들을 봉양할 만큼 세금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는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의 수는 많아지다 보니 젊은 사람이 부족해서 세금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서 어떡하지? 고민만 하고 있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1차적으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노후에 어떻게 살지를 국가와 자식만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자식들한테 다 주지 말고 반만 뒷바라지하고 반은 남기라고 했는데 난 이미 해버렸는데 어떡하냐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되어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무리하지 마세요. 손자 손녀 봐주다가 건강 잃는 것도 내 남은 인생을 망치는 길입니다. 내 몸도 적당히 쓰고 아껴야 자식에게 나중에 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가까운 것만 보지 말고 멀리 내다보세요. 50, 60 되어서 이혼을 하면 요즘에는 재산을 똑같이 나누라고 하는 판결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황혼 이혼도 많아집니다. 특히나 가부장적인 구조에서 자라고 살았던 사람들은 남성이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하고 집에 들어앉으면 이제까지 내 중심으로 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만날 사람은 줄어들고 와이프는 밥 차려줄 때마다 눈치 주고 자식들은 아버지와 안 친하니 말도 안 하고 젖은 낙엽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낼 부부가 서로에게 잘하고 존중해주고 대화도 많이 나눠보고 친구들이나 자식과의 관계도 좀 신경을 쓰고 배우자가 말하면 공감도 해주며 이렇게 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은 사실은 간단한 게 아니라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나서도 내 자식은 40년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시대를 살아갈 내 자식이 이 사회에서 따돌림 받지 않고 어디 가서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나이 들어가야 할까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저 죽어가는 현상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기 위해 힘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기저기 몸이 고장나고 아픈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젊은 사람처럼 안 된다고 너무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남은 생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아픈 사람이 많고 이 때문에 오래 산다는 것도 마냥 축복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아픈 곳이 많은 노년기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흔히 나이가 든 사람 중에는 아픈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노인 중에서 아픈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의 비중이 훨씬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보다 노인의 수가 더 많아지는 세상이라 70, 80대에도 건강하게 팔팔하게 사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70이 넘으면 아픈 데가 많아질 텐데 걱정이다 해서 내 나이 70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늙는다는 것은 죽기 위한 변화가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변화와 기회라고 봐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생명이 허락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나이가 드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시작이 아니라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인식하지요. 나이가 드는 자연적인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늙었다는 것은 누가 결정할까요? 50대까지는 젊고 60대부터는 늙은 걸까요? 아니면 60대까지는 젊고 70대부터는 늙은 걸까요? 늙음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선택입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년보다 혹은 지난달보다 뭔가를 잘하게 됐으면 더 잘한 것이지 더 늙은 게 아니지요. 반면에 나는 늙어서 못한다고 포기해버리면 늙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이듦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바꿀 때 건강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나이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활 속에서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자입니다. 뭐든지 해야 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나는 기운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 말고 자신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찾아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자입니다. 예전의 노인은 가족이나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독립적으로 살면서 가진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재능을 나눠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나이 들수록
능동적인 나눔이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합니다. 세상은 격변하고 있고 우리는 그 변화를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나와 상관없는 세상이라고 외면하고 눈과 귀를 막아버리면 안 됩니다. 새로운 것이 있다면 사는 동안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행복하게 나이 들기 위한 기본 원칙 세 가지를 일상에서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문즉설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나이 들어서 더 잘 사는 사람들의 여덟 가지 공통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8조목을 말씀드립니다. 1조목은 움직이자입니다. 부지런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고 집안일을 하면서 몸을 계속 써야 합니다. 건강을 얻는 것은 꾸준해야 하고 건강을 잃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본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몸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조목은 마음을 쏟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주변 사람에게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관심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변화하는 것에 마음을 써야 합니다. 사람이 고정관념과 편견에 갇히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생각의 유연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자연스레 생깁니다. 봉사도 할 수 있을 때 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우는 게 좋습니다. 배우는 사람이 존경받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3조목은 변화에 적응하자입니다. 왕년에 얼마나 잘 나갔는지를 과시하면서 그때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현재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과거나 미래에 매여 있지 않은 현재의 삶을 살아가세요. 주위의 소중한 것들을 놓치며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후회만 남을 인생을 살면 그것이 나의 과보로 돌아오게 됩니다. 4조목은 절제하자입니다.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젊다고 체력을 과시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과음과식은 자제해야 하고 운동도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귀는 것도 절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엇이든 과하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과한 것은 독이 됩니다. 한결같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쉽게 분노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잡으세요. 5조목은 나이 탓하지 말자입니다. 나이는 탓할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할지 말지는 나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나이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의 한계를 정하지 말고 무엇이든 도전해보세요. 일단 시도해보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6조목은 남 탓하지 말자입니다.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내가 해야 합니다. 또 이런저런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실컷 해도 됩니다.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면 이뤄보세요. 남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 삶의 주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7조목은 어울리자입니다. 인생은 혼자 와서 혼자 가는 것이지만 나이가 들면 혼자 있지 말고 어울려야 합니다.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병을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친구가 없어도 슬퍼하지 마세요. 외로움을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길가의 꽃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내 옆에 책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8조목은 규칙적으로 살자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어르신을 보면 대부분 규칙적으로 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은 꼭 지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체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노년에는 운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은 며칠만 해서는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규칙적으로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운동은 3주는 해야 내 것이 되고 3달을 하면 효과가 나오고 3년을 하면 비로소 문화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이 드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70살인데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수동적인 하루를 사는 사람이 있고 100세에도 활동적으로 살면서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하루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회와 선택은 나이와 상관없이 주어집니다. 인생을 너무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면 지금의 인생이 초라해집니다. 인생은 그냥 길가에 풀 한 포기가 나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았네 하고 한 번씩만 외쳐보세요. 살아있다는 느낌보다 인간에게 더 좋은 에너지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마세요. 항상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이유들을 만들어서 움켜쥐고 있지 마시고 놓아버리세요. 살아있는 행복을 지금 누리시면 됩니다.